구원 받는다. 구원. 구원 받는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환자가 구원 받는다면 그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환자에게 구원이 없는 경우는 절망입니다. 그렇죠. 나에게는 더 이상 치유의 길이 없다. 그러면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왜? 치유될 길은 없으니까.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안 남았어요? 죽음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그 환자에게 구원이란 건 뭐예요? 아, 치유의 길이 있구나. 그게 구원이죠. 맞아요, 맞아요. 네. 절망 속에 죽음만 기다리고 있던 인간이 살 길을 발견하는 게그 구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병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즉, 죽음으로부터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빚을 져서 갚을 길이 없다. 이제 내일 모레면 어떻게? 길거리에 나앉아야 된다. 그때 구원은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로 했다. 아, 이제는 안 나앉아도 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자, 구원이 뭘까? 여러분, 이런 구원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 어둠으로부터의 구원은 뭐예요? 그게 쉬운 건데, 어둠으로부터 구원은 막온 사방팔방에 캉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구원은 뭐예요? 빛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보여. 아, 저기 빛이 있구나. 이제 갈 길을 뭐예요? 찾았다는 거죠. 빛이 저기 있었는데 일로 가봐야 소용없어.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 저기밖에 없어. 우리 인생은요, 사실, 이리 가도 캄캄하고 저리 가도 캄캄하고,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병에 걸려서, 현대의학을 하는 병원에 가서 항암치료를 해봐도 캄캄하고 방사선 치료를 해봐도 캄캄하고 수술을 해봐도 또 재발할 거고 그렇다고 한방에 가서 약을 먹어봐도 그것도 캄캄하고 치유가 보장이 되어 있지를 않아. 그렇다고 식이요법을 해도 캄캄하고 자연요법을 해도 캄캄하고
그런데 빛이 나타났다. 아! 일로 가면은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그 빛이 뭐, 그 빛의 본질이 뭐예요? 생명이야. 생명. 그래서 성경에서도 빛이 뭐냐? 그러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 그 빛을 성경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불러요.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빛이란 말이지. 환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빛, 그거를 영광 그러잖아. 배가 고파 죽겠어. 구원은 뭐예요? 아, 여기 음식이 있어. 이곳에 먹을 게 있다니.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구원이란 걸,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한 걸 모를까요? 자기가 어둠 속에 있지만, 그게 어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죽어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스스로 죽여가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여가면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고 화내고 싸우고 계속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피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죽여가면서 내 유전자를 끄어가면서 사는 삶을 사는 그 근본적 이유는 뭐예요? 나를 내가 죽이면서 사는 근본적 이유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거야. 말 안 들으면, 걸쳐야 되고, 그것이 너무너무나 옳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나를 모욕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 갚아야 되고. 이런 그 원칙을 사망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죽음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의 원칙에 완전히 지배를 받아서 이 생명의 원칙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계속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망의 원칙, 조건적 원칙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옳다라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 뭐가 옳다라는 거? 예? 옳다. 그거를 뭐라 불러요? 의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조건적인 것이 옳아! 이 조건적인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요? 그것이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나면서 아무리 옳아 봐야 그거는 사단이 옳다고 하는 옳음에 불과해요.
자, 그러나 이 사단이 주장하는 의의를 우리는, 저는 뭐라 부르냐 하면, 이 의의를 조건적 의의라고 부릅니다. 왜? 내 말을 잘 듣고 시킨 대로 잘 따르고, 그러면 내가 상 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내 시킨 대로 잘 해야 되고, 내가 잘 부려, 나를 잘 섬겨야 되고. 그래서 지금 한국이 뭐 갑질 했었는데, 이 우리 한국 사회,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든지, 그 근본적인 근성이 갑질 근성입니다. 왜? 상대방을 부리는 것이 좋은 거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는 무슨 의예요? 무조건적 의예요. 조건적 의의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맞아. 그것이 철저히 옳으면 갑질하는 거죠. 자, 그러나 무조건적인 의의는 뭐예요? 내가 섬김 받기보다는 내가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생명적이다. 내 유전자를 키우는 길이다.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내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이 조건적 의의를 무조건적인 의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조건적 의의는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한국말 성경 뭐라 그래요? 예? 네? 뭐라 그래요? 예. 네. 불의라고 그래요, 불의. 예. 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죄가 뭐냐? 모든 무엇이 죄니라? 불의가 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요한일서 5장. 자, 모든 불의가 죄다. 모든 불의가 죄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에서는 죄는 무엇이다?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죄는 불법이다. 그렇잖아요. 그 말을 좀 찾아봅시다. 죄는 무엇이다? 불법이다. 그럼 또 불법은 뭐예요? 자, 불법이 뭔지를 알려면 뭐를 먼저 알아야 불법을 알 수 있어요? 법을 먼저 알아야죠. 제가 불의라 그랬는데, 불의가 뭔지를 알려면 뭐부터 먼저 알아야 돼? 의부터 먼저 알아야지. 옳은 것부터 먼저 알아야만 안 옳은 거, 불의가 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옳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네, 무조건적 사랑. 네. 그러니까 모든 조건적인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에 무엇을 달아 다는 거? 조건을 다는 거. 왜? 모든 것에 조건을 단다는 것은 내 속에 사랑이 뭐예요? 없다는 거야. 모든 것이 뭐예요? 대가성이라니까.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잘 대해줄게. 또 너가 이렇게 시킨 대로 잘하면 그러니 그거는 옳지 않다. 의의가 아니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의 의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럼 그게 뭐예요? 네가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뭐예요? 사랑한다. 이게 우리로서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 김정은이가 무슨 짓을 했든 간에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만 우리 쪽에서 볼 때는 김정은이 같은 놈은 좀 안 좋아했으면 좋겠어. 좀 생명을 안 줘가지고 그냥 잘 때 어떻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죠. 김정은이한테도 생명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도 안 믿게 돼요. 왜?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내가 뭐예요?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저 김정은이 저 자식이 살아있는 거 보면 하나님 없어. 알아보. 그렇게 아주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 어디 댕기는 사람? 겨우 댕기는 사람들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걸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의는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죄는 성경에 이 죄는 하고 나온 게 딱 두 개입니다. 죄는 불법이다. 불의가 죄다. 이 죄에 대해서 딱 단적으로 설명한 문장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죄는 불법이래요. 불법은 법이 아닌 거. 그러면 법은 뭐예요? 법. 이 한자가 참 멋있어요. 이게 물 수자네요. 그렇죠? 이건 무슨 자예요? 예, 네, 갈 거예요. 법이란 건 뭐냐? 물처럼 가는 것이 법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물처럼 가는 게 법이다. 물이 마음대로 갑니까? 물이 어떻게 가요? 높은 데서 아래로 가지 밑에서 위로 안 갑니다. 물은 또 어떻게 가요? 억지로 가까운 길로만 가려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길이 없으면 남의 폐 안 끼치고 돌아갑니다. 아무리 멀어도 저 멀리 돌아갑니다. 물은 사람들의 목을 죽이고 짐승들이 마시고 살아갑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냅니다. 물은 많은 것을 어떻게 녹여요. 그래서 물처럼 물 같은 것이 그 물같이 사는 거가 법이다. 그러면 그 물같이 사는 거가 뭐예요? 사랑으로 사는 거죠. 많은 것을 어떻게 상대방의 잘못도 녹여주고 이해해주고 많은 것이 굳어지면 어떻게
부드럽게 해주려고 녹여주고, 그리고 항상 아래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항상 뭐요? 위에서 아래로. 네. 그게 사랑이죠. 그 참 한자가 멋있어요. 그러면 법이 뭐예요? 자, 법이나 이 의나 법이나 이게 뭐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법이다 이 말이에요. 또 무조건 법이라는 것은 항상 옳아요 안 옳아요? 옳은 거예요. 그래서 법의 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이 많아. 600 뭐 몇십 가지가 된대요. 그런데 그 법을 다 합치면 딱 두 글자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야? 사랑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많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선지자와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율법 가지고 실험합니다.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야. 율법이 그게 사랑이라는 것. 아까 저녁 식사하면서 우리 박재호 봉사장님께서 이웃을 뭐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제 그까지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그러니까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은 이웃을 제일 뭐요?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비늘 있는 거 먹었나, 먹었나, 막, 또, 이런 것만 따지는 거야. 사랑을 가만히 잊어버리고. 근데 이렇게 되면, 자기는 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 자체가 뭐예요? 불법이야.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깨달아야 돼. 예수님이 이거를 가르치려고 세상에 왔다가 당하셨잖아요. 법 지켜야지 뭐를 사랑하라고 그래.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결국 법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러 왔다. 이런 놈은 뭐예요? 가짜다. 죽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조건적 의의로 이 무조건적 사랑의 의의를 죽여버린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의의, 이 법,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 이제 이 정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결국 이 무조건적 사랑이 결국 무엇이다? 예? 여러분 맨날 배운 거, 생명이다. 예. 자, 생명이다. 그러므로, 불의 조건적 사랑과 불법 조건적 사랑은 결국은 생명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반대편에 있는 무엇이다? 사망이다. 이 말입니다. 사망이다. 그러면서 이 사망이 바로 뭐예요?
죄다 이 말입니다. 즉 죄는 결국은 뭐예요? 조건적 선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가 돼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죽여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네. 네. 구원은 뭐예요, 그럼? 구원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다?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그 굳어진 사고방식, 그 캄캄한 어둠, 사망 속에서 생명의 빛을 보여주는데 그게 누구라? 그 빛을, 빛이 누구야? 그 빛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이 세상의 빛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뭐예요? 진리요. 그래서 이 의, 법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 진리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우리가 험한 산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아무리 길을 찾아봐도 안 나와. 그럼 뭐가 구원이요? 길이 나타났어. 그럼 그게 구원이죠. 구원 받으면 기뻐 안 기뻐? 이야! 다시는 길 밖으로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이제는 길만 따라가야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편한 길이고 가장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 내가 그 길이다 이 말이야.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생명이다. 이 길을, 이 무조건적 사랑의 길을 선택해서 이 길을 따라온다면 너희들은 죽어도 다시 너희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다시 살릴 수 있다 이거예요. 예, 네, 그래요. 그런 걸 구원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막연하게, 구원이 뭐냐? 천국 가는 거예요. 이래서 하면은 참 답답한 거예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면서 조건적으로 가는 천국과 조건적으로 가는 지옥이 있습니다. 조건적으로 아무리 가봐야 그곳은 뭐예요? 아무리 좋은 데라고 가봐야 그게 어디요? 그게 사망이요. 왜? 조건적 생각 안에서 아직도 무조건적 사랑의 빛을, 진리의 빛을 보지를 못했고 아직도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말 잘 듣냐 안 듣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자, 요거를 참 머릿속에 딱 여러분 딱 같이 그려놓고 자꾸 보세요. 아, 그렇구나. 자. 요거를 딱 알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아시겠죠? 착하면 천국 보낼 거고 못되고 그러면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십일조도 안 내면
지옥 갈 거다. 그런 유치한 그거 다 뭐예요? 무선적이요? 조건적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부터 여러분이 뭐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다 아는 유명한 얘기 있죠. 이 얘기 제목이 돌아온 탕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제목은 잘못된 제목이에요. 돌아온 탕자, 그러면 이 얘기의 주인공이 누구란 얘기요? 네? 주인공이 탕자다. 그러니까 탕자를 잘 주시하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과연 그 얘기, 그 주인공이 탕자인가? 그럼 뭐 제목이 돌아온 탕자니까. 근데 제목이 돌아온 탕자라는 얘기는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우리 보죠. 자, 여기 이제 누가복음 15장 11절.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되, 그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하고 이 집에 같이 살기 싫어졌어. 근데 아버지는 재산이 아주 많아. 그래서 아들이 둘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반반 나눠주실 텐데, 더 이상 그때까지 기다리기 싫어서, 아버지한테 욕을 한 거야.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몫을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꾀심한 놈이야. 그렇죠? 조건적으로 하면, 그런 놈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 이 새끼야. 당장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세상에, 어떻게 해요? 야단 한마디도 안 치고 어떻게 해? 줘요! 줘. 여기서부터 이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뭐예요? 특별한 사람. 성경은 항상 이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 아버지를 통하여 이렇게 둘째 놈이 아버지 죽기 전에 재산 내놓으라 그러는데 그걸 줬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 살림을 나누어 뭐예요? 나누어 주었다 그래. 그 전 옛날에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어? 그래서 그걸 왜 줘? 근데 이 아버지는 이 둘째 놈의 성질을 잘 알까 모를까? 다 알아요. 이 자식이 왜 이 집에서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는지 다 아버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같이 살 생각이 없어가지고 재산 빨리 분배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나가서 뭐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39살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을 탁 만나고, 아하,
내가 하나님한테 뭐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로부터 내 몫을, 내 몫이 뭐예요? 내 생명이에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준 건 줄도 모르고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 거야. 네. 내 마음대로 살아. 그렇죠?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술 먹고 뭐 온갖 뭐 어. 막 돈벌이에 막 혈안이 되고 막 벤츠만 타고 다니면 최고인 줄 알고 막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상구 너에게 더 이상 생명 안 줘. 그럼 상구는 팍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참 그 얘기예요. 이게 누구 얘기야? 이 탕자 얘기가? 우리 나 얘기야. 응? 네. 자, 그래서 이 둘째가 며칠이 못 돼요. 며칠이 못 돼요. 먼 나라에 떠나서 재산을 완전히 허비해 버렸어요. 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아버지는 뭐예요? 알았을까 몰라서 알았어. 자, 아버지는 이렇게 재산을 나눠주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놈이 재산을 타가지고 허랑방탕 탕진하고 나면 다시 돌아 오겠지. 이미 나가기 전부터 아버지는 이 자식은 아무래도 나갈 것 같았고, 나가서 고생 실컷 해보면 돌아올 것이고, 그 돌아오기를 이 아버지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 이 아들은 나가면서 이 집엔 다시 뭐요? 안 돌아온다고 나왔어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갈 때는 뭐요? 없어. 떠나 나가 봐야 돈 뜯어 먹을 놈들밖에 없어. 그리고 그러면 돈 때문에 더 뭐요? 당하고 사기당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뭐 금방, 응? 그 아버지 다 안다고. 그러면 그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택을, 그래, 조건 없이 그 선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완전히 거지가 돼버렸어. 그 뭐 흉년이 나가지고, 예, 먹을 게 없는 거야. 야, 그러니까 누구 생각이 나게? 아버지 생각이 나요. 아버지 생각. 밥 얻어 먹을 때는 어디밖에 없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어. 그래서 아버지에게 밥 얻어 먹으러 돌아가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왜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 왜? 재산 다 내 거 내놓으세요. 나는 떠납니다. 해도 재산 주고 떠나게 뭐요? 한 아버지니까 돌아가도 밥 준다 줄 수 있는 아버지란 걸 아는 거야.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가 너 같은 놈 난 다시 안 볼 테야. 어? 어떻게 내가 말이야 죽지 않는데 너 재산 달라 그래. 내가 할 수 없이 주지만 다시는 뭐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래서 못 가요. 그렇게 했다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무선적으로 대한 거예요. 조건적으로 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는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게 맞아. 이 아버지는 그 재산을 나눠줘 놓고 이웃 사람들에게 비난을 굉장히 받았어요. 그 무슨 저 아버지란 게 저런 게 다 있어? 자, 아버지는 재산 나눠줄 때도 비난받고, 걔가 나간다고 해도 막지도 않는 것도 뭐예요? 비난의 대상이었고, 또 비난의 대상은 언제 비난받게 돼 있어요? 돌아왔을 때 받아들여도 비난의 대상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 세상에서는 다 비난의 대상이에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무리 배반하고 떠났어도 언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 녀석이 이 재산을 타가지고 나가서 그 방탕한 생활을 할지라도 결국 이제 그 거지가 되면 돌아올 수 있도록 내보낸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어떤 형태로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자식아 가면 안 돼 하고 우리를 막지 않고 그래 가고 싶으면 뭐요? 돌아오고 싶을 때는 뭐예요? 언제든지 돌아오. 이거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교육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건 뭐예요? 방임이다. 이런 이제 오해를 하나님은 항상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하나, 무조건적인 하나님이라면, 우리들, 인간이 죄 짓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 조장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것은 방임이야, 자유방임이지,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런, 이제,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려는 생각을 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의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생각의 그 발전이 여기 나옵니다. 자, 첫째. 자, 이제 이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 왔는데 그것마저도 없어. 이건 이제. 그래서 이 아들의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예,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냐. 일꾼들이 그렇게 많다, 우리 아버지.
그런데 나는 여기서 뭐예요? 줄여, 굶주려 죽는구나. 아. 이 굶주려 죽을 때, 이게 내가 이러다간 죽는구나 할 때, 그러나 아버지한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버지는 절대로 받아주지 않는 아버지도 인생 천지 차이에요. 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이 이제, 예? 아버지에 대한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 신뢰죠. 뭐 때문에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준 사랑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요. 아시겠죠? 아, 그래.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거를 보는 대신에 대략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고 하면, 자, 드디어 배가 고프니까 이 녀석이 회개를 한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짜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러다가 나는 뭐요? 굶어 죽는구나. 그렇지만 아버지한테는 뭐요? 풍부한 양식이 있다. 그 일꾼도 많다. 자, 그래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일꾼으로 취직시켜 주세요. 이거 바른 생각이요, 틀린 생각이요? 네? 우리 인간적으로는 괜찮은 생각이야. 그렇죠. 착해. 근데 이거는 조건적 생각입니다. 왜?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아버지지만, 공짜로야 나한테 밥 주겠나? 그러니까, 공짜로 달라고 그러지 말고, 취직시켜주면 내가 밥값은?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일꾼의 하나로 취직을 시켜줄 것이다. 이거는 이 아버지에 대한 뭐요? 모욕입니다, 모욕.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 이 자식이 이제나 돌아오냐 저제나 돌아오냐고 아버지는 항상 저 통구밖에, 예. 아버지는 벌써 거지가 돼서 돌아올 것도 다 짐작하고 있었어. 왜? 거지가 안 되면 안 돌아올 테니까. 세상에서 돈 막 허랑방탕하면서 사는 게 재밌는데 왜 돌아오겠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상 거지가 되니까 뉴스타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거지가 돼도 안 돌아오는 사람 많아요. 왜? 잘못 배워서 그래. 받아줄 리가 없어. 내가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 받아 줄 리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사단이 거짓말하는 잡신의 음성에 속아버린 거예요. 자, 이 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전적으로, 아버지가 전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의 아버지인 줄을 아직도 뭐예요? 몰라. 무조건적 사랑의 아버지인 줄 모르고, 조건적이시겠지만, 그래도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자, 가자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내가 밥값을 할 테니까, 취직을 시켜달라라는 것은, 무슨, 또 무슨 생각이냐 하면, 나도 나 짝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나도 자존심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일꾼으로 취직해서 내 밥값은 하고 밥 먹겠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계속 이 자존심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모양, 이 꼴이 돼도. 자, 그래서 이제 작전 계획을 짠 게 뭐라고 짰어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요? 죄를 졌으니. 이제 이 정도 하면 아버지가 취직은 시켜줄 것이다. 이게 작전 계획이지. 이걸 가지고, 회개했다. 이렇게 했다면, 회개를 모욕하는 겁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제 회개는 좀 있다가 나올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 제가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 다시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제가 아들로 삶아 달라면 제가 그렇죠. 낯짝에 철판 깐 놈이지. 그러니까 내 그거 잘 압니다. 아버지의 심정 아니까 일꾼. 아버지는 그거 아니잖아.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언제 오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일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 말 뭐예요? 이렇게 대사를 뭐예요? 읊으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딱 무슨 말 해야 되겠다. 마음 딱 먹고 갔습니다.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여기 뭐예요? 측은이 여기. 아이, 저 자식. 아버지가 먼저 본 거야. 측은이 여기.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습니다. 아마 제가 아버지 곁에었으면 어떻게 할게? 저 자식이 돌아오는구나. 하인들, 여봐라. 저 문 닫아 걸어라. 그래서 문 밖에서 뭐요? 무릎 꿇고, 석고대자. 열을. 근데 아버지는 그런 거 없어. 이 아들은 아버지를 아직도 못 봤는데 아버지는 뭐예요? 어떻게 여겨? 불쌍히 여겼다, 야. 그 괘씸한 놈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불쌍히 여겨. 어떻게 가? 천천히 걸어가지 않고 막 달리는 거야. 그 당시에는 노인이 달리면 안 돼. 그건 창피스러운 일이야. 뭐, 창피고 뭐고, 뭐요? 없어. 지금 아들이 오는데. 달려가. 어떻게? 먹으라고.
아들이 무슨 말해, 아버들이 준비해 온 대사를 외울 필요가 없어. 돼지, 우리 돼지를 치고 살았거든. 그 돼지 우리에서 그 가뭄이들 비도 안 오고 해서 샤워도 먹이고 막 큰 냄새 막 투성인 목에다가 막 입을 맞추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랬으면 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으면 준비해 온 대사 필요해요, 안 해요? 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빠! 그러면 돼요. 대사를 왜 구태여 외워야 될 필요가 뭐예요? 없을 만큼 아버지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대사를 구합니다. 준비해온 대사. 그렇죠. 예. 그래서 아들이 막 입을 맞추니까, 뭐 이런, 이러면 막 아빠, 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저를 이렇게 반갑게 막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막 먼저 막 달려와서 목에다 막 뽀뽀를 해주고, 막, 그러면, 대사를 준비해 왔지만은, 외워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고, 자기는, 무슨 대사를 준비해 왔어요? 일꾼으로 지지켜 달라는 대사야.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자기는 무슨 직업하고 있어, 지금? 아들 직업을 하고 있어. 일꾼 아니야. 그러면 그 대사 안 외워야죠. 뭐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자, 그래서 대사를 그대로 외웁니다. 못하겠나이다.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 그렇게 짓거리지만 그런 거 상관 뭐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아들이 말 하니까가 아니고, 그렇게 아들이 주전벌이를 떨지만, 그것과는 뭐요? 상관 있게 없게? 상관없어. 하나. 아버지는 군소리 하지 말라, 이거야. 하지마.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다. 질 좋노.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손에 어떻게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 끼우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반지를 끼우는 거예요. 그 반지가 뭐예요? 반지는 그 당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신분, 가문, 신분을 나타내요. 그래서 반지가 어떤 반지면 이 집이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다. 어느 집안 누구의 아들이라는 게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락지를 탁 끼워주는 거야. 너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너는 무조건 나의 뭐예요? 아들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잔치 벌리자. 잔치. 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고 먹고 즐기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이, 내, 뭐요? 아들은. 그런 거야. 죽었다가 살아온 것과 다름없다는 거야. 그러니 나는 너무 기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는 이 둘째 놈은 항상 변치 않고 뭐예요? 아들이었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게 뭐 조폭이든 그게 뭐
성추행범이든 납치범이든 뭐 김정은이든 간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아들로서 삼아, 아들과 딸로서 삼아, 뭐요? 삼았습니다. 삼았다고요. 네. 그래서 성경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믿어줬으면 좋겠다는 거라. 믿어줬으면. 믿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무조건적이 아니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다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무조건적일 때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아무리 내가 참 나쁜 짓을 하고 이때까지 살았어도 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다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아들의 잘못은 뭡니까? 돈 먼저 달라고 해서 나가버린 게 죄일까? 아들의 근본적인 잘못은 뭐예요? 그렇지, 아버.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막 아버지가 너무 좋아해. 막 잔치를 하고 막 춤을 추고 이러니까 나는 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면 내가 나갔을 리가 없는데 내가 나간 이유는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인 줄을 몰랐다. 그래서 나왔고요. 그 이런 아버지인 줄을 모르게 되었던 이유가 뭘까? 애가 둘째 아들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째 아들, 형 때문에 그래요. 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히 조건적이야.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아버지 시킨 대로 막, 해야만 아버지가 자기 나중에 유산을 듬뿍 줄 거라. 그런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이 둘째는 그런 형을 보니까 이 집에서 산다는 게 행복하지 뭐예요? 하는데 혹시나 해서 재산 달라고 해보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그냥 저거. 그래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였고 막 거지가 돼서 돌아와도 이렇게 잔치를 할 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게? 아버지, 제가 오늘에야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즉, 죄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뭐요? 모르는 게 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 그러면 집 나간 죄, 뭐 자꾸 이런 자질구레한 행동을 가지고 그걸 죄라 그러고 그래서 뭐 죄를 낱낱이 다 고백해야 된다나요? 그런 사고 방식은 결국 그런 거를 행위주의라 그래.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
저는 이제는 아버지하고 영원히 뭐요? 이 집에서 같이 살 겁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고 그때부터 그 아들은 예, 그 아들은 진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 결국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의 영광, 그 생명, 그렇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는 날 사랑해요. 진리, 빛, 그렇죠? 아, 빛, 예, 빛을 찾은 거예요. 그 아들은 이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앞으로 살면 천국에 갈 수 있겠어? 이런 거는 전부 다 뭐예요? 네, 조건적 사고로.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고 떠나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신분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차이는 뭐밖에 없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냐, 몰랐더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에 걸려보면,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를 알게 돼서, 암도 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대박을 만나는 겁니다. 아시겠죠?